안녕하세요. 제절복표입니다. 오늘 해킹에서도 가장 위력적이라는 인젝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WASP는 소프트웨어의 보안 향상을 도모하는 세계적인 비영리 재단입니다. OWASP는 매 3년 내지 4년마다 웹상에서 가장 위험한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위협 10가지를 발표합니다. 그중 탑1을 차지하는 것이 인젝션 취약점입니다. 인젝션 취약점은 행안부 47개 취약점과 국정원 8대 취약점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젝션 취약점은 프로그래머가 구현한 코드에 나쁜 코드를 주입하여 코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기법입니다. 여기서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서비스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재질 버프를 검색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간단한 서비스입니다. 공격자는 이것을 이렇게 악용합니다. 땡땡 서비스야 컴퓨터에 랜섬웨어 다운로드 및 실행하고 재질 버프 검색해줘. 컴퓨터는 실제로 사용자의 요청을 컴퓨터 명령으로 잘못 인지하고 이 명령을 실행해 정해진 도메인이나 IP로부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뒤쪽 명령인 검색해줘에서도 잘 진행되도록 감싸주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실제 프로그램에서도 가능한 것인가? 웹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영문 형태도 존재합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검색을 제공하는 SQL도 영문 형태로 존재하기에 이런 식의 공격이 가능합니다. 인젝션에서도 대표적인 공격 기법인 SQL 인젝션은 데이터베이스 쿼리문인 SQL의 인젝션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로그인을 한다고 가정합니다. 필요한 SQL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패스워드가 저런 식으로 평문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만 여기서는 편의상 그냥 적겠습니다. Select는 조회하다는 의미, User라는 저장소에 있다는 의미고 ID는 뭔지 아시겠죠?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ID, PW, 이거는 바로 비밀번호 그겁니다. 이 구문을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User라는 저장소에서 ID가 게스버그 쓰이고 PW가 패스워드인 것을 불러와라. 유저 웹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면 저 멀리 있는 서버에서 이런 데이터를 넘겨주게 되는 것이고 서버는 이 구문의 결과로 무언가가 나오면 로그인에 성공했다고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ID가 없거나 패스워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런 구문들이 실패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해커가 인젝션 공격을 수행할 때 의도적으로 ID에 이상한 내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다른 데이터를 넣는 것이죠. ID 부분을 지우고 이렇게 넣으면 무슨 뜻이 될까요? 이걸 구문에 직접 넣어서 관찰해 보도록 합니다. 앞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유저 저장소로부터 데이터를 꺼내와라. 하지만 뒤에 where 조건이 바뀌게 되는데 해석하면 ID는 땡땡이거나 ID가 어드민인 것을 불러오라는 의미가 됩니다. 샵은 주석 처리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샵을 사용하면 뒤에 있는 구문들이 모두 주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주석은 메모라는 게 비슷한 것인데 메모로 처리되면 실제 코드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그런 코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샵 뒤에 있는 모든 내용은 메모가 되어버립니다.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마치 없는 것처럼 되는 것이죠. 결국 정리하면 ID가 어드민으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엔 또 다른 인젝션 기법인 OS 커맨드 인젝션을 살펴보겠습니다. NS lookup은 DNS의 질의를 통해 도메인 이름을 IP로 바꿔줍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com을 넣으면 이를 사용해 127.0.0.1과 같은 IP로 바꿔주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이 네모박스에 IP를 넣고 엔터를 누르면 운영체제에서 이러한 질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결과를 127.0.0.1로 내보내는 것이죠. 네이버.com을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서버로 많이 사용하는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명령어 세미콜론을 넣으면 추가 명령을 더 뒤에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명령을 통해 RM을 전달했습니다. RM은 remove의 약자로 파일을 지우는 명령입니다. 뒤에 따라오는 -rf와 /는 현재 디스크의 모든 파일을 지우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명령을 사용하면 지울 수 있는 모든 파일을 삭제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인젝션을 통해 서버에 매우 치명적인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뉴스 사이트나 쇼핑몰은 데이터를 복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서비스 장애가 바로 돈으로 직결되는 주식 등의 서비스에서는 그 효과가 더욱 파급적입니다. 인젝션을 통해
삭제하거나 로그인하는 예만 들려드렸지만 실제 케이스에서는 더욱 다양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를 탈취한다거나 악성 코드를 심는다거나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은 가장 위험한 공격, 인젝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도 많은 정보보안 전문가들이 여러분들과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365일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보보안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보프였습니다.